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그동안 달렸던 많은 댓글들 중에 이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받아달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퍼스널 컬러가 뭐지? 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막 진단받고 막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개인한테 맞는 옷 색깔도 찾고 뭐 화장품 색깔도 찾고 헤어 색깔도 찾고.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뭐 꾸미고 막 이렇게 막 치장하고 이런 데는 조금 좀 젬병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기회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보고 앞으로는 그 진단을 바탕으로 뭐 옷을 살 때나 머리를 할 때 한번 신경을. 근데 지금도 미용실 안 가서 지져. 아무튼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러 가시죠. JJTV 구독 플리즈. To stay this way forever. 원래는 저희 집이나 사무실 근처에 있는 데서 진단을 받아볼까 했었는데 촬영 허가가 안 된대요 다들. 그래서 그나마 조금 가차운 쪽에 있는 서초구에 왔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뭐 쿨톤, 웜톤 있다는데 나는 그냥 까만데 뭔가 더 있을까? 흑톤! 네, 흑톤. 이 흑톤에게도 어울리는 컬러가 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진단을 받으려면은 뭐 이런 거 이게 진단지거든요? 뭐 기입을 해야 되나 봐요. 성명 임JJ. 나이는 31 빠른이니까. 전공 직업 크리에이터. 좋아하는 색상 노란색, 하늘색, 소라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싫어하는 색상 흰색. 원래 까맣긴 한데 독감해 보이는 것 같아서 흰색 콤플렉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핑크. 잘 어울리는 색상 하늘색이 잘 어울리지 않나. 칙칙한 노란색. 그래서 내가 하늘색 노란색을 좋아한다 썼나보다. 안 어울리는 색상은 조금 형광계열 다 안 어울리거든요. 연두색, 초록색, 약간 남색 이런 것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흰색이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즐겨 바르는 립스틱 니베아 스트로베리 요거 평소 자주 입는 스타일은 아무거나 있는 거 그냥 빨래 된 거 주워 입거든요. 캐주얼이라 그래야, 스포티라 그래야 되나? 캐주얼? 진단을 신청한 이유는 의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된 것 같습니다. 적으신 거 받으실 거고요. 네. 싫어하는 색상이 네. 적어주셨는데 이게 네. 또 가끔 톤으로 나오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상위 컬러 기준으로 적어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퍼스널 컬러도 상위 컬러다. 네. 얼굴 주변에 오는 컬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액세서리 색깔도 제가 로즈 골드, 옐로 골드, 실버 중에 어떤 게 좀 더 잘 어울리시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귀걸이 하면은 네, 그렇죠. 네, 귀걸이나 목걸이. 안경테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신체색과 조화를 이루는 컬러예요. 신체색이랑 피부색만을 갖고 얘기하진 않고요. 입술색, 눈썹색, 눈동자색, 머리색 다 영향 줄 거예요. 심지어 이목구비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피부색만을 갖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엄청 하얘신 분들도 네. 웜톤 나오시는 분들 계시고 네.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하게 들어가셔도 쿨톤 네.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피부가 많이 까무잡잡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웜톤 쿨톤이 있어요? 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쵸, 있죠. 아. 온도가 쿨, 웜 네. 이고요. 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빠져요. 흰색 섞었고 여기는 검은색 섞었고 여기는 회색 섞었어요. 그리고 온도감 말씀드리면요 이쪽은 차가워요 쿨, 네. 이쪽은 따뜻해요 웜. 네. 채도는요 제일 선명해요 우채도, 나머지 저채도. 그리고 명도요 제일 밝아요 고명도, 어두워요 저명도, 나머지 중명도. 봄과 가을, 여름, 겨울인데요 이쪽은 웜 그리고 네. 여기는 쿨. 먼저 피부 색깔부터 측정을 해드릴 건데요. 네. 지금 재훈님이요 홍조끼는 거의 없어요. 네. 네. 다크서클은 많죠. 블루베이스 먼저 볼게요. 네. 자, 비슷한 색상 나올 때마다 두 분이서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네. 많이 뽑아놓고 한꺼번에 비교할 거예요. 이거 여거요. 이거 비슷. 여기요. 네. 여거요. 색 비슷하지 않나요? 이것도 여거요. 아, 그것도 여거요. 네. 저 붉은 쪽 확실히 아니죠. 네. 네, 여기 아니고 이쪽 다 뺄 거예요. 이쪽도 아니죠. 네. 이거 일단 아니고요. 이것도 약간 살짝 뜨네요. 이쪽은요 상대적으로 붉은기가 좀 더 많아요. 기존의 피부톤보다는 살짝
밝아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맞아요.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뽑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갈게요. 베이스 자체는 옐로우 베이스 나오셨어요. 보통 이렇게 어두운 색 잘 안 나오죠? 엄청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긴 하죠. 이제 바로 진단 들어갈 건데요. 노란색도 9가지 톤으로 나뉘고요. 파란색도 9가지 톤으로 나뉘는데요. 이런 원쿨에 치우쳐 있지 않은 진단을 해드리기 위해 가장 가운데 있는 중성 색깔 빨간색 계통별로 진단을 해드릴 거고요. 온도감부터 차이를 보고 시작해볼게요. 일단 먼저 풀 먼저 올려보죠. 자, 풀 올렸어요. 그리고 와, 자, 봄 브라이트와 겨울 브라이트 차이를 보는데요. 자, 차이 보이세요? 뭔가 약간 뽀샤시해 보이는 쪽은요 쿨톤색의 천이긴 해요. 여기서 뒤로 확 넘어가니까 약간 눈 주위 부분이나 입술 부분이 살짝 푸르슴하게 변해요. 확 올렸어. 입술이 확 파래지죠. 힘이 빠지는 옷을 입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따뜻한 기운을 섞어서 풀보다는 웜 쪽으로 일단 먼저 나가볼게요. 채도 차이 줘서 여기 채도 강한 쪽에 봄브라이트와 채도 빠진 봄라이트 비교할게요. 어디 쪽으로 갈까요? 어디 쪽이 조금 더 잘 어울릴까요? 올린 게 나은 거 같아요. 이거요. 중명도에서 고명도로 올라오니까 뭔가 확 밝아진 느낌이 있어요. 너무 쨍한 쪽은요 네. 상대적으로 얼굴 노란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색을 조금 빼서 노란기를 같이 빼줄 거예요. 고명도에서 중명도로 내려가서요 봄과 가을끼리 한번 비교해볼게요. 어디로 갈까요? 봄, 가을. 내가 보이는 건 봄인데 어울리는 건 가을. 잘 보셨어요. 일단 중명도에서 고명도로 올라오면서 피부톤이 밝아졌죠? 근데요 입술까지 같이 밝아져요. 약간 입술에 흰기가 올라오면서 약간 이목구비가 흩어지는 느낌이 나고 힘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명도로 내려와서 차분하게 일단 빼줄 거고요. 봄보다는 일단 가을 쪽의 분위기가 좀 더 잘 맞긴 해요. 가을끼리 한번 비교해볼게요. 거명도와 중명도 차이예요. 어두운 쪽 되니까요 음영이 확 비치죠. 얼굴에 노란기도 올라오고 음영도 많이 들어와요. 자. 여기가 훨씬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피부톤도요. 아까 밝은 거 뭐 약간 뭐 까무잡잡해 보여서 싫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히려 어두운 거보다 밝은 게 더 예뻐요. 여름 뮤트 그리고 가을 뮤트. 아, 네, 잘 보시네요. 일단 풀 쪽도 올리니까요 입술골이 또 약간 푸르슴하게 올라오면서 약간 창백해지죠. 아, 지금 창백해 아까. 살짝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일단 채도 강으로 내니까 보통보다 약간 노래 보는 느낌이 나죠. 음영 많이 들어왔죠. 밝아지긴 했는데 뭔가 천이랑 약간 분리된 느낌이 나죠. 별대는 가이무트가 1등 나오셨고요. 2등 봄라이트 나오시고요. 3등 가을이 나왔네요. 이제 1, 2, 3등 다 웜톤 나왔어요. 웜톤이에요? 흑톤이 아니었구나. 보시면 옷이 너무 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옷이 더 많이 보이는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채도 강한 쪽은요 워스트 나오실 것 같아요. 쨍한 걸 잘 보니 네 원색 계열 쪽이요. 꼴등 1등 네, 꼴등 1등 차이 많이 보이네요. 네. 1등, 2등, 꿀등 이거 찍어주시면 되세요. 노란색 천에서도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네. 1등, 2등, 꿀등 바디건 이런 쪽으로 입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스텔 톤 입으면은 평탄은 칠 것 같은 느낌. 아 맞아요. 베스트, 워스트 천 양쪽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사기가 많을 것 같아. 여기가 1등 그리고 옆이 9등 골든 컬러예요. 두 개. 여기 제일. 검정이냐 하양이냐? 네, 무채색. 네. 검정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뭔가 탁해 보여요. 어둑어둑해 보이는 느낌이 강한데 차라리 밝은 쪽이나 일단 제일 베스트는 이쪽이긴 해요. 이쪽이나 뭐 아이보기나 베이지 쪽. 검은색은 또 아예 피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뭐 무늬가 들어간 검정의 옷이나 액세서리로도 커버가 가능해요.
제일 중요한 건 채도이셨거든요, 재우님. 채도가 네. 너무 강한 쪽보단 채도 빠진 쪽 위주로 먼저 쓰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했던 건 온도가. 1, 2, 3을 먼저 써주셔도 일단 온도는 먼저 써주셔야 하니까요. 네. 온도가 좀 그래도 영도는 중영도, 고명도, 저명도 왔다 갔다 했어요. 중영도에서 네. 고명도로 올라가는 걸로 먼저 해주실게요. 헤어 컬러 말씀드리면요. 네. 완전히 검정보다는 브라운 섞은 게 베스트 아, 컬러로 나오고. 그럼 지금 색깔 나쁘진 않네요. 네, 괜찮아요. 네, 지저분해도 그렇지. 1등에 맞춰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머리 색상. 네. 카푸치노 브라운. 애쉬 브라운. 네. 매트 브라운도 괜찮아요. 밀크 브라운까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쪽은 블루 블랙. 약간 차가운 색의 검정 탈색.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요, 로즈골드가 1등. 2등 실버네요. 옐로 골드는요, 노란 기도 많고요. 채도도 높아요. 어느 쪽이요? 옐로. 아, 저는 조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 같이 맞추신 거예요? 네. 아, 그럼요. 네, 여자친구냐. 아, 너무 예쁘세요. 아, 여자친구 훨씬 예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봤는데 저한테 잘 어울리는 색상들이 요 녀석들이 제일 잘 어울린다 그러고 2등 톤이래요, 2등. 근데 채도가 높은 애들은 비교적 안 어울리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진단을 하면서 저한테 어떤 색깔들이 어울리는지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셨고요. 색색깔별의 화장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파우더룸도 이용을 할 수는 있다 그러는데 근데 굳이 제가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등 컬러들의 옷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뭐 이런 애들이 저한테는 1등 색깔이래요. 제일 잘 어울리는 색깔! 자, 그리고 2등 컬러도 준비를 했습니다. 2등 컬러. 자, 요 녀석 연보라색이 이제 2등 컬러입니다. 좀 뭐 편안해 보이나요? 네, 이렇게 뭐 파란색이나 뭔가 이렇게 채도가 높은 아이들은 조금 피해주고 노란색이나 뭐 파란색을 입더라도 좀 채도가 떨어지는 애들로 뭐 요런 노란색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 나는 왜 모르겠지? 그리고 이런 무채색 중에서는 검정색과 하얀색 중에서는 그래도 하얀색이 좀 더 낫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퍼스널 컬러라는 걸 언제 진단을 또 받아보고 또 컬러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보겠습니까? 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준 덕분에 저한테 조금 더 맞는 색상들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뭔가 재밌었고 새로웠던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